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네. 불러주세요. 네. 성씨가 정이요. 본인이? 네, 정. 어, 저기 대두님 모실 거잖아. 네. 어, 거기는? 서. 서씨. 먼저 넣어보세요. 네? 대중님부터 아니 아, 아 저기 신랑 거요? 아, 12월 20 양력 헐 몇 네. 년생이세요? 77 77년 12월 20이요 20 본인은 아까 성씨가? 정 정씨 78 78 유, 아, 양, 아, 음력으로 5월 24일임 아니 아는 양력 6월 29일이요. 6월 29일. 네. 자 대주는 정 선생이고 우리 기주는 모호생이고. 네. 12월 20일이라고 그랬죠? 네. 20. 네. 11월 11일이네요. 아. 음력으로. 저는 5월 24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5월 24일. 네. 자, 이 가중은 금년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모두 작파가 되고 새로운 일로 출발을 해라 그러는 수야. 신랑이 지금 사업이 자꾸 안 된다고 삼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기 우리 기주가 삼재가 네. 끝나면서 네. 바톤터치가 됐습니다. 네. 대주가 삼재가 들어오는 순데 네. 우리 기주 삼재는 그닥 나쁜 삼재는 아니었어. 저요? 네. 근데 우리 신랑이 악삼재가 걸렸죠. 네. 근데 이 여파가 그 금년부터 삼재입니다만은 사실은 작년 네, 그 봄 여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줘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뒤집으려고 하느냐고. 뭘 사업체를 뒤집으려고 아니요? 하느냐고. 아니요. 그럼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사업을 하는데? 건설. 건설. 예. 네. 보수보관. 보수보관. 예. 네. 사업체 자체를 그 업종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며. 네, 평생 갈. 사무실이나 네. 그런 거를 이동할 계획도 없어요? 얼마 전에 신랑이 얘기했었는데 몇 달 전인가? 거기 집주인이 거기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그 공사를 빌라를 지면서 같이 그거를 건물을 매물하고 다 내보내고 그래서 한번 옮겨야 될것 같아 그랬는데 그 공사가 무산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안 옮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무실을. 차라리 옮기면 좋겠네요. 아 사무실을요? 사무실이 됐든지 이거 지금 네. 무단 공수로 나오는 거는 우리 네. 이 대주가 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수전이다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점점 안 된대. 네? 일이 점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평생 갈 직업이라고 대주가 생각한다고? 네. 지금 하는 그 지역도? 강동 천호. 천호동? 사무실이 그쪽에, 천호동에 있고요. 그 뭐, 공사는 여러 군데 다. 그렇지. 지방을 다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근데 거의 주 사무실이 천호동이니까, 강동 천호 뭐 이런데 이쪽도 많이 돌아다니고, 사무실은 천호동에 있고요. 어쨌든, 그, 이 집은, 네. 애기 아빠가 사업체를 뒤집든, 네. 그, 사업체를 못 뒤집으면, 그, 사무실을 이사라도 하든, 뭐, 일적인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조금 있어야지, 3제 3년 버티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무당이 공수가 나오는 수고. 자, 우리 서씨 대주가
몸수도 불길하게 들어옵니다. 신수도 상당히 불길하게 들어옵니다. 정사생에.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 대주는 양부모를 못 지킬 사주예요. 지금은 계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근데 몸이 이렇게 썩 좋으시는 이제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뭐 누구 네, 뭐 네, 어쨌거나 그렇죠. 어쨌든 네. 이 사주는 네. 부모스라에서 못 컸어야 좀 펼쳐질 수 있는 사주죠. 아, 그래요? 좀 외로운 사주죠. 그래서 항상 부모 그리워야 되고 그 형제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육친을 그리면서 좀 외롭게 그렇게 해야 본인이 조금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몸수가 됐든 조금 펼쳐 나가는 순데 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무당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와이프하고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떨어져야 돼요. 저하고 애기하고요? 신랑하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네. 그 일적인 문제로도 왜 주말 부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예전에는 애기 낳기 전에 애기 낳기 전엔 지방으로 부산으로 막 그러니까, 내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지방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네. 그 업무적인 면으로라도 네. 이 부부가 공방이 조금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대주가 양껏 힘껏 자기 사주대로 풀려 나가려면 아기 때부터 그 엄마가 없었든지 아버지가 없었든지 그렇게 사주댐을 하고 가야 이게 자기 사주대로 사는 거고 그게 일생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서시대주가 조금 외로운 사주라 그거를 자기 사주에 그거를 조금 때우면 다른 거는 잘 풀려나가요. 근데 그게 안 때워지면 조금 막힘이 조금 많아요. 꼭 삼재라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 차라리 어떤 일이 생겨서 지방으로 근무를 가서 네. 그렇게 뭐 한 달씩 있다가 오고 아니면 해외에 가서 뭐 한 두세 달 있다가 오고 이러면 오히려 이 대주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원활치가 않은 수전에 조금 삼재까지 겹친 수다. 그래서 여기서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쨌든 좀 변화를 주는 겁니다. 집이 하남이고 사무실이 천호동이면 좀 가깝네요. 그죠? 천호에서 이사 온 지 지금 1년 됐어요. 하남으로. 천호에서 하남으로? 네. 그 이사는 뭐 잘못했다 소리는 안 나오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원래 2년 다 만기 채우고 난 게 아니라 신랑이 청약 그것 때문에 하남으로 빨리 그냥 옮겨버리자고 해갖고 1년 살고 집 이사인 건 잘못한 네. 건 아니에요. 네, 네. 집 이사는 잘했다는 수가 나오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네. 집이라도 이사하세요 소리를 할 건데 그 집 이사하세요 소리는 처음부터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사했고 그 이사한 것이 나쁘지는 않다. 괜찮다. 근데 사무실도 조금 변화가 들어가야 될 듯하고 내가 여기 와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물론 집에서 고생스럽진 않겠지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 일을 하면 네. 그렇지만 조금 지방 쪽에 일을 조금 오히려 잡아서 가는 게 근데 그게 잡혀야지 가는 건데 요즘에 지방 쪽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갖고 예전에 이제 애기 낳기 전에 지방 거의 지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다 서울 주변 가까워. 그땐 잘 나가지 않았나요?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이 우리 서시 대주는 네. 조금 가족하고 떨어져서 조금 몸고생 마음고생이 조금 있어야 내 갈 길이 조금 뚫리는 형상이다. 지금 뭐 또 지방 일이 생기지 않은 이상 뭐 해외로 갔어 가라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그래도 네. 그 일을 잡을 때 그 네.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 그 바깥으로 멀리 잡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요 일 있으면 무조건 잡는 스타일인데 요즘에 지방이 안 생기니까 못 잡는 거 지방이라도 생기면 잡아야죠. 이미 직원들이 있으니까 놀리면 안 되니까 서울이든 지방이든 일단 근데 지금 지방이 안 떨어지고 곧
경기도권 안에서 서울 아니면 경기도 뭐 이렇게 파주 가까운 쪽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동상. 네, 출퇴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씨 대주는 조금 가족하고 좀 떨어져야 모든 게 좀 원활하게 풀리는 사주다. 왜냐하면 그 항상 그 육친을 그려라 하는 그런 살이 들어와.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오히려 업무적인 그 형태로 떨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자, 지금 삼재가 딱 걸렸죠. 삼재가 딱 걸리고. 근데 금년 수전 뿐만이 아니고 내년 후년까지 간다는 게 이게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 걸리겠죠. 작년부터 이미 그 삼재의 바람은 불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삼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삼재다. 풀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삼재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수고. 몸수 재변도 조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 서씨 대주는 사무실을 조금 옮겨야 될 듯 하다. 그리고 삼재는 풀고 넘어가야 이 본인이 하는 어떤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될 테다. 자, 우리 기주. 네. 뭐,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은, 놀았는데, 얼마 전에 보육교사 자격증 따갖고,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인공수정 지금 신청해갖고. 잠깐만요. 네, 이야기하세요. 인공수정 그거 애기 둘째 가지려고 지금 했는데 지금 그게 잘 될지 애기 계획하에 둘째 가지고 싶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에 인공수정 하기로 돼 있거든요. 삼신은 안 감아요. 그건 안 감다는 게 자손이 태어나려면 네. 지금 임신을 안 하더라도 삼신이 휘어 감아야 네. 임신이 되는 건데 네. 그 무당이 느끼기에 삼신은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둘째를 굳이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는 또 외롭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기가 몇 살인데? 세 살이요. 자, 애기를 넣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겠지. 네. 아빠하고 사주가 조금 비슷해요. 우리 아들이요? 지금. 아빠는 거의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그렇고. 많이 비슷해요. 사주 안 넣어도 나와요. 아빠하고 사주 비슷해요. 그러면 자, 이런 그 자손들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 대주는 육친을 그려라 하는, 그래야 자기 사주대로 풀려나갈 테다. 네. 그런 것처럼 글쎄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그거 뭐 하지 마라 하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얼마 전에 제가 점을 한 번 점집을 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전화 이거 용건했을 때 그때 했는데 다 애기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게. 그 뭐 그 다른 집 얘기는 할 거 없고. 근데 네. 우리 집 점사는 그렇습니다. 네. 삼신은 전혀 안 감습니다. 굳이 안 감는 삼신 어거지로 글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부 계획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네. 소리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는 삼신이 없습니다. 네. 삼신이 없고 우리 아들도 조금 외로워라 하는 사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자손은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네. 결국은 돈이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이런 아이들은 그 유학을 보내면 참 좋죠.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해외로 유학을 조금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네. 상당히 잘 뻗어 나갈 수 있는 사주다. 그리고 형제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봉수가 나오고요. 어쨌든 무당이 보기에는 삼신은 감지 않습니다. 전혀 삼신은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된다는 소리도 안 나오고요. 그건 뭐 지나 보면 알 일이겠죠. 미래는 네. 네. 된다는 소리도 안 나오고 대도 조금 지키기가 힘들 듯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유산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보이고 네. 무당이 보이기에는. 그러면 우리 서씨 대주 몸수 재변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떼워갈 수도 있는 수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당이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계획하에 잘 하고 어쨌든 나오는 공수는 그렇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거. 제가 돈 지금 묶임 좀 이렇게 연관된 돈이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어서
그게 지금 받을 수 있는지, 아, 거기, 그쪽에서 지금 줄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받아낼 수 있을 건지, 지금 돈 때문에 돈 쪽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죠. 모든, 점사들이 거의 다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되죠. 네. 아, 누가 빌려준 건데, 대주가 제가 빌려준 거예요? 이제 같이 장사를 하면서 같이 받아놓은, 제 이름으로 받은 게 있어요. 대출을.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계속 안 주는 상황, 주다가. 마음 막 찔끔찔끔 주다가 안 주고 있는 상황, 연락도 안 받고.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줬다고? 아니,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썼는데, 나눠서 썼는데, 그 사람이 쓴 부분은 그 사람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이름으로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손을 놔버린 거예요. 갚을 의향이 없는 거지. 근데 조금씩이라도 받아왔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끊긴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자, 그 쉽게 무당이 쉽게 말이 안 떨어질 때는 조금 어렵다는 수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요, 그런 거 무당한테 묻지 않아도 감이 오지 않아요? 줄 사람의 행동은 아니지 않나? 맞아요. 근데 전에는 조금씩이라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닥달해야지. 닥달하면은 조금씩이라도 넣어줬는데, 그걸 너무 하기가 싫은 거, 이제는. 그렇지.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계속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긴 해야 되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애 키우고, 뭐하고, 일하느라고 힘든데, 그걸 계속 매번 전화했고, 안 받는 전화 한 수십 번 해갖고, 한번 받으면 통화되면, 뭐, 언제까지 입금해라, 입금하면 또 그 날짜 안 넣으면 또 전화해갖고 닥달해야지만 한 세네 번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업무 처리를 할 때 네. 하기 전에 신중해야 돼. 인간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친하던 언니고 같이 옷장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 못 하고 해서 그때 상황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받는다는 소리가 그 무당 입에서 천천히라도 늦게라도 받을 수 있어요 소리는 안 나오네요. 그럼 줄 마음이 없다는 거. 줄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네. 줄 상황이 아닌 듯해 보여요. 줄 상황은 지금은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쪽 부부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 그건 본인 생각이고 네. 또 그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빚인데 네. 어쨌든 상황이 그닥 여의치 않아 보여요. 그닥 여의치 않아 보이고 받을 수 있다 소리가 조금 안 나와요. 많이 물렸어요? 네, 지금 한 많이 남았어요. 한 5-6분 남았어요. 응.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5-6백이 이제 큰데 네. 무당은 큰 액수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서 네. 어쨌든 그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어쨌든 그렇긴 한데 답이 딱 안 떨어져. 근데 참 작은 금액인데 줄라면 줄 수 있을 텐데, 그지? 맞아요. 근데 그걸 또 2만원, 3만원 받아내. 그렇게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놓으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한 전화 한 5번, 6번 해야지만 2만원, 3만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러니까 반도 못 받은 거죠. 2만원, 3만원 받으려고 전화한다는 게 뭘 골치가 아프겠네. 예, 그렇게 해갖고 20만원 돈인가 받아냈는데 아직 시기적하게 불과도 안 됐는데 지금 나머지 돈을 또 그렇게 해서 몇 년, 지금 2년이 됐는데 2년이 넘었는데 이걸 다 받으려면 또 그렇게 5번, 6번씩 해갖고 막 조금씩 받아내야 되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손을 놓고 있거든요.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밖에 안 될 것 같아. 본인이 죽기로 전화를 하면 그 몇만 원? 예. 네. 아,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나 지금. 그건 이제 각자 결정이겠죠. 각자 결정인데 무당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렇게 신경 쓰느니 다른 데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이거 보육교사 들어간 거는 네. 잘 괜찮겠다. 올해는 문서운이 네. 들어오는데 네. 무당이 보기에 큰 문서는 아니라 보육교사를 올해 땄죠? 예, 요번에 땄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나왔어요, 초에. 그 문서운인 것 같아. 아. 그래서 크게 문서운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네. 문서운이 들어오라 하는 해운이는 분명 하나 네. 이 문서가 아주 대단히 큰 문서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서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이 보육교사 딸라고
따는 걸로 이 문서운을 대처한 듯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기주걸음은 참새걸음이고 대주걸음은 황새걸음이라 네. 그러니까 기주는 돈 벌라고 뭘 막 하는 것보다 네. 우리 신랑 서포트를 조금 해줘야 되는 순데 네. 지금 현재로서 우리 정시대주가 정시기주가 서시대주를 지금 일적인 면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정성이나 들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삼재나 잘 풀어서 신랑 하는 일 잘 돼서 오히려 잘 풀리려면 지방 쪽으로 조금 일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청약 그 문서도 꼽는 건가요? 혹시 10월 달에 청약 여기 한엄씨에 나올 게 있는데 그거 집어넣으면은 우리 기주 이름으로 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제 이름으로요? 근데 그건 세대주 이름으로 넣어야 돼서. 아, 세대주 이름으로 넣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런 거 별로 나 잘 몰라서. 아. 우리 대주는 조금 힘들어요. 아. 문서 그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아. 대주는 몸수의 재변이 안 일어나면 다행인 수전이에요. 지금 돈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의 흐름이나 나한테 오는 어떤 그 에너지의 흐름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상당히 지금 어두운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는 뭐라 그래야 될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몸수 잘 챙기고 그렇게 동거래하지 말고 네. 그래야 되는 시기지 지금 아주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네. 그나마도 삼재를 조금 풀어내야 그나마도 좀 괜찮아지는 시기니 이런 시기에 어떤 문서들이 막 들어오고 뭐 임신을 하고 이거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뭐가 아니고 별로 좀 좋은 말은 안 나오네. 네. 조금 한 템포 쉬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해. 네.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많이 좀 수산합니다. 아, 신랑이요? 본인도. 저도요? 네. 내년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아. 내년만 고비 잘 넘어가면 또 괜찮아질 수 있어요. 아. 되셨죠? 네. 문 열었어요. 다 봤습니다.